1062년 베르베르니가 건설한 알모라비데 왕국의 수도였던 마라케시. 점토로 만든 성벽과 건물 때문에 도시 전체가 붉은색을 띈다. 마라케시는 모로코의 제3대 도시이며 인구는 100만이 넘는다. 메디나라고 불리는 옛 이슬람 시가지는 아직도 옛날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라 lampe marocaine est c'est une lampe qui est internationale. Il est connu par tout le monde parce qu'elle est travaillée avec des artisans qui sont qualifiés. 여기서 파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이곳에서 직접 만든 것들이다. 길 한쪽에서 아름다운 색깔의 천들이 여행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카리와 초토마테, 포피 플라워, 카리와 핑크, 카리와 사프란, 카리와 미주리. 메테. 아쇼보. 카라다쇼보. 곳곳에서 천연 원료로 물들인 천과 실들을 건조 중인데 카펫, 스카프, 두건 등을 만든다고 한다. 이곳에서 만든 두건을 실제로 착용해봤다. 사하라 사막의 유목민족에 따라서 머리에 두르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